인생의 기쁨. 미국 워싱턴 지역의 유서 깊은 일간지 시애틀 타임즈의 작가 제인 로터의 부고가 실렸습니다. 이 부고를 보고 제인 로터를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기 암 환자였지만 멀쩡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터는 자신이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은 인생을 연명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고를 미리 신문에 실었던 것입니다. 시한부 환자가 누리는 몇 안 되는 좋은 점 중 하나는 자기 부고를 쓸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라는 유머러스한 문장으로 시작한 그녀의 부고는 30년간 함께한 남편, 엄마 없는 세상에 남겨질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당부가 담겨 있었고 60년 동안 살아오며 느꼈던 삶에 대한 소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고가 실린 지 6개월이 지나고 제인은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그녀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아름다운 날이에요, 세상에 머물러서 행복했어요 라는 배지를 나눠줬습니다. 로터의 말처럼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행복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구원주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전제입니다.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찬송가 428장 446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은 기쁘지만 곧 낙심하고 좌절하며 우울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에게 점점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기뻐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한 사람의 일평생을 늘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어떤 성공도 또 어떤 행복한 사건도 결국에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크고 풍성하며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일을 찾지 말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찾으면 찾기 어렵지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